이장우 대전시장이 교육발전특구 선정을 위해 교육 현장을 방문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대전형 교육발전특구 모델 개발을 위해 늘봄 학교와 특성화고 운영 상황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마련됐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되면 3년 동안 국비 지원을 받게 되며 특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교육개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 이상내 대전시의회 의장 등은 호수 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 교육 현장에 대한 의견을 나눴으며 이후 유성 생명과학 고등학교로 이동해 스마트팜 현장을 살폈습니다.